힘들어. 아이고. 아니 웬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제대로 골라왔는지는 모르겠네. 아 그래도 이게 IMF식 쇼핑이라니까. 아 5만 원에 10벌이면 거저지 뭘 거저. 거저 좋아다 거지 되겠네. 이게 뭐야. 뭐 제대로 입을 거나 입겠어? 얘는 왜 입을 게 없어. 이렇게 다 옷이 새고 멀쩡한데. 언니 여기 있어? 아이고 됐다 됐어. 가만있어 봐. 어디 친구 만나 좀 보자. 이거만 잘못됐나? 여보세요? 네, 저 우중인데요. 지금 연락이 안 돼서 그런데 한테 급하게 방송 출연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 그냥 제가 집 가서 말씀드리죠. 아니 누가 방송국에 출연한다는 거냐? 찌지지. 찌지지기는 뭐야? 아 맞다 맞다 나야나. 내가 오중이 오빠한테 도우미를 방송 출연 좀 시켜달라 그랬거든. 아니야 얘는 지난번에 오중이가 나보고 노는이 주부 리포터나 해보자고 그러더니 준비해야겠다 나. 예예예. 니들한테 부탁하면서 이렇게 존댓말을 썼겠니? 그럼 엄마랑 말이야? 치지직 세 글자, 오해교 세 글자 딱 맞잖아. 얘, 나도 오미선 세 글자다 얘. 하여튼 엄마는 아닌 게 분명하네. 치지직인데 엄마는 선우용료 네 글자잖아. 맞아 얘. 맞아 맞아. 그러면 엄마한테 선우용료 그러겠어? 어머니 그러지? 어머니 세 글자 맞잖아. 이상하네 그럼. 아 저 아무튼 저 난 그 방송 어? 체질이 안 맞아. 아 왜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부탁드려요. 예? 그러면 아빠. 죄송해요. 갑자기 촬영하시려는 분이 빵꿀내서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저 말도 안 하고 다들 끌고 오면 어떡해? 아니 잠시 외출하셨다는데 연락이 돼야죠. 아, 좀 해주세요. 아세요 나 그런 거 못해. 그런 거 못해. 아니, 그냥 간단한 인터뷰예요. 아니 저기 저 방송 출연해야지 이가? 예 근데 아버님이 자꾸 안 하시겠다는데요. 아유 웬만하면 해요. 우리 병원 홍보도 되고 좋잖아요. 예 저 병원 이름 대문짝만하게 박아드릴게요. 제 이름보다 더 크게요. 아 글쎄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여보 아이 그냥 하구려 저기 오징이 부탁도 있고 그런데. 아 당신 아 그 저 입장 곤란하게 자꾸 그래. 아버님 그럼 해주시는 거 알고 내가 그래.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야 오징아 오징아 가만있어 이렇게 아니라 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좀 팔려야 되겠다. 아 왜 이거 창피하게. 아이 가만히 있어. 아 이거 니나 또 빨리 창문이나 또. 창피하게 무슨 쓸데없이 그냥 그런. 웬일이야? 놀라지마. 우리 할아버지 테레비에 나온다. 왜? 무슨 잘못하셨니? 그게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의사로서 나오는 거래.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어? 어디지? 몇 번에 사는지 몰라? 응. 어? 너네 할아버지 나이 많지? 응. 그럼 뉴스에 나올지도 몰라.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여기 많이 나오고. 아니네. 그럼 혹시 너희 할아버지 웃기니? 응 맞아 우리 할아버지 웃겨. 진짜 많아지 그럼. 오락채널도 아니네. 야 정말 나오긴 나오는 거야? 진짜라니까. 우리 엄마가 지금 막 찍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뭐? 야 찍는다고 바로 나오니? 일단 녹화를 해서 녹화한 걸 편집한 다음에 그걸 방송하는 거야. 알겠어? 관투자 나 좀 봐봐. 싫어. 네, 학생님 준비되셨죠? 예, 예. 아까 저한테 설명한 거 그대로 이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에 갑시다. 자, 준비됐어요? 예, 예. 카메라 돌았어. 언니, 아까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저 아직 시작 안 한 거 아닙니까? 학생님, 제가 이렇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아, 내리고라고 이렇게 질러대는 거 아닌가요? 아버님. 그건 영화 때 쓰는 거고. 자, 다시 갈게요. 예, 아, 자, 감사합니다. 조명 준비됐어요? 예. 미안합니다. 자, 테이프 들었죠? 예. 저기 저 여성들에게 그 제일 많은 암 중에 자궁암과 난소암이 있는데 컷! 아, 박사님, 저를 보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카메라를 보셔야죠.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테이프 들었어요? 네. 예, 저 여성들에게 그 제일 많은 암 중에 그 자궁암과 난소암이 있는데 난소암은 일반 컷!
여기 저 누가 물 좀 갖다 드리죠. 예? 아버님 코 막고 한 입에 꿀꺽 삼키세요. 아, 괜찮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으세요? 릴렉스, 릴렉스. 아,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편안하게 하세요, 박사님. 예, 예, 예. 자, 그럼 그 난수암 얘기부터 다시 한번 갈게요. 예. 자,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카메라 돌았어. 그러니까 난수암은 일반인들에게 많이 인식이 안 돼 있... 아버님, 숨 쉬지 마세요. 이렇게. 권호중 씨, 나 잠깐 좀. 도저히 안 되겠는데. 다른 의사 없어? 예? 네. 결국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겠죠. 6개월에 한 번씩만 정기검진을 받으신다면 자궁암, 난소암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인질병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기 피 선생, 저 다른 곡질 먹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 잊지 마세요. 저기 피 선생, 다른 곡질... 컷! 오케이! 야, 형 완전 프로인데? 야, 어색하지 않았냐? 전혀!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언제 술 한잔 하시죠? 아, 좋죠. 어, 이거 처음 하는데? 너무 잘한다. 빨리 잘 술하고. 다른 곡질... 날부터 멈췄습니다. 아, 그러세요? 잘 됐네요. 예. 나온다! 나온다! 저기 순복 산부인과 전문의 김찬호 저기 어? 아빠 안 봐요? 아유, 세상에 닥터 김 정말 말 잘한다. 어, 엄마, 의사가 말 잘하면 뭐해? 실력 있어야지. 예, 그래도 전문의면 나보다 낫지 뭘. 언니! 하여간에 그냥 당신 좀 저기 나가서 잘하지냐. 거기서 왜 딱꼭질이 나와요 그냥. 아유, 하여간에 그냥 간땡이냐 콩알 말한 걸 알아줘야 된다니까. 아, 나 저 학이 있어서 일부러 안 한 사람이야. 뭘 자꾸 그래. 하여간에 하나만 안 하시고 둘은 생각 안 하셨군요. 방수 한번 타보세요. 그냥 환자들 몰려들 텐데요. 난 저 어떤 사람들처럼 이름 팔아가지고 내가 장사하는 사람 아니야. 어? 그리고 저딴 걸 저거 누가 보냐 저걸. 아, 장인은 잘 모르시는군요. 제 친구 중에요 TV과에 한번 나왔다가 아주 그냥 떼도 못 녀석이 있거든요. 맞아. 그 사람 방송 한번 나갔다가 학원 차리고 그 저 뭐 아파트 몇 평에 60평짜리 아파트 장만했다 그랬지? 자동차 3,500cc 바꾼 거 왜 그건 왜 빼? 맞아. 그때 방송인이 얼마나 대단한다는 걸 실감했으니까. 비슷하긴데 곧 병원 개원한다고 그랬는데. 아, 그만해. 할아버지 텔레비 안 나와서 화났어? 할아버지 화났어! 텔레비! 봤어. 근데 너희 할아버지는 안 나오시다. 이제 너희 할아버지보다 우리 아빠가 더 유명하다. 안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텔레비 안 나와도 유명해. 텔레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유명하냐? 유명한 사람 중에 텔레비 안 나오는 사람 봤어? H.O.T. 텔레비 나왔나? 나와. 이모나 씨 텔레비 나와. 나와. 뽀미 누나 텔레비 나왔나? 나와. 거봐, 내 말이 맞지? 누누. 너 씨! 짱구는 텔레비 안 나와도 유명하잖아. 너무 정말 탤런트 뺨치더라고요. 아이, 머리요. 아니에요, 이 웃음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완전히 난리가 났더니. 아, 우리 집도요. 이러다가 우리 병원 말이죠. 이 김 선생 때문에 완전히 뜨는 거 아니에요? 오셨어요? 아, 나오셨어요. 아니, 근데 옛날에 혹시 방송반 같은 거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웅변반 하셨나 보다. 아니니까. 장간호사. 너무 잘해. 장간호사. 예. 오전 그 환자 예약 없어? 예, 잠깐만요. 아, 근데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그러게. 아, 제가 또 워낙 무대 체질이라서요. 자자자, 일로 갑시다. 어? 진료 시간 아직 안 됐는데요. 잠깐만요. 아, 저 그럼 나와서 진료 준비하죠. 아, 예, 그렇죠. 아, 예. 아니, 김 선생, 왜 춤 안 춰요? 아니, 괜히 빼는 거 아니에요? 보아하니까 잘 힘들 것 같이 생겼는데. 네? 그러는 김 선생님이야말로 학교 다닐 때 좀 놀았을 것 같은데. 가서 한 스텝 밟으시죠. 뭐라고? 아니, 정말. 아유.
아니 지금 두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요. 네? 아니요 저 춤을 잘 못 춰서요. 아유 못 추고 잘 추고 있어요. 빨리 나가. 아니요 제가 아유 나 춤을 좀 못 추고 나오면 나오면 자 아싸 좀 들어오세요. 아 아싸 제가 춤을 잘 못 추고 어머 저 사람 어제 텔레비전 한 사람 아니야? 어 맞아 그 산비가 의자 멋있다. 아 제가 춤을 잘 못 추는데요. 좀 춰볼게요. 춤을 잘 못 추는데 원래 춤을 잘 못 추는데 춤을 잘 못 추고 아유 이거. 아니 회식 있다가서는 찬밥 먹고 추웠는데 왜 당신 안 갔어요? 아 이거 누가 이거 남연아 이거 노른자 풀라고 그랬어. 응? 노른자 풀지 않고 동동 몰라? 아니 딴 데 그냥 잡시든 이쪽으로 따라 왜 그래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어서 와. 어? 아버님도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 어머니 의찬아 도자기 바뀐 거 괜찮아? 네. 근데 아버님 오늘 병원에 식대던데 안 가셨어요? 아 그리고 노른자 풀지 말어. 알았어요. 아니 근데 밤늦게 웬일이야? 네 저 찬호 형이 저도 나오라고 해서요. 의찬이 좀 맡겨도 될까요? 아,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 의찬아, 네, 미달이 대령 내려올 테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 네. 너 밥 먹었어? 네. 오늘따라 너, 너희 아버지랑 무지 닮아 보인다? 아들이니까요. 우리 아빠가요 밤에 라면 먹으면 위 안 좋대요. 내가 위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나이 들면 위장도 약해진대요. 아니야. 나이하고 위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상관 있댔어요. 아니라니까. 맞아요. 어 이놈 이거 내가 얼마 더하기도 더하냐 너야 아빠가 더 많이 하냐. 왜? 우리 아빠가 텔레비 나와서 화나셨어요? 할아버지 화 안 났어! 여보세요? 예. 아, 제가 저 원장 맞습니다. 예? 어디요? 한성계의 좋은 아침요? 아, 무슨 일로? 예? 방송 보시고 전화를 하셨다고요? 아, 예. 아, 그, 제가 아닌데. 예, 예. 아, 아, 저. 네, 일찍 나왔는데요, 원장님. 저 진짜 좋은데요? 예, 예, 예. 아, 안 계시는데요. 예. 아 오늘 안 나옵니다. 예? 아 몸이 아파서 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예. 글쎄 연락처 가만있어 봐요. 연락처 그럼 아 연락처가 없구만. 아 이거 무척 바쁜 걸로 돼 있네요. 내일 오전에요. 예. 1년 중에 제일 바쁜 날이 내일인 것 같은데. 예. 아야 안 됩니다. 예. 예? 저요? 아, 뭐 저도 솔직히 저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아, 내가 한번 내볼게요. 예, 그냥 하나 시간 내죠 뭐. 예, 예, 아, 안 될 것 같은데 가만 있어 내 예, 내는 걸로 맡기죠. 예, 오전에요. 예. 토크쇼요? 그렇대. 아빠 그런데 나가는 거 싫다면서요. 아, 나 싫어지 근데 애들이. 그냥 목을 매네. 나오라고. 잘 됐다 얘. 아니 이게 웬일이니 다들 텔레비전 나가고. 야 그럼 아빠 유명해지는 거 순식간이겠다. 아빠 그러면... 내가 코디해 줄까? 아예. 야 20분인데 그까지 가면서 코디는 뭐. 20분이든 2시간이든 전 정말 걱정되네요. 뭐가? 응? 결정적으로 장인어른 저 이 혀가 좀 짧거든요. 그래서 발음상의 문제가 좀. 맞다. 뭐? 누가 혀가 혀 짧아? 혀 짧습니다. 짧어. 안 짧어? 나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아니 그럼 이거 할 줄 아세요? 뭐? 경찰청 창살은 쌍창살이냐 안쌍창살이냐?
아유, 쟤 그런 거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그래. 내가 바보냐?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하기는요. 아이, 못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아까 해보려 그냥. 맞아. 그래. 뭐? 그래. 경찰청 장사는 안 장... 안... 경찰청 장사는 안 장상... 장... 장... 장현호! 장현호는 혀 짧습니다. 뭐? 아, 이거 죽이네, 정말. 안녕하십니까. 오징어입니다. 아, 이거... 이상하네. 어저께 그 김선생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아주 밝던데 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안녕하십니까. 오지매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 잊지 마십시오. 네, 요즘 그 IMF 시대를 맞아서 유난히 피임하는 그런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산부인과 전문의 한 분을 모셔서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풍 산부인과의 오진명 박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아유, 조심하셔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이, 편히 앉으세요. 편히. 예, 예. 아, 재밌으신 분이네. 자, 그 정말 이 산부인과 이름도 참 특이해요. 순풍 산부인과. 예, 예. 저기 이제 순할 순자, 바람 풍자. 순풍에 돛단 듯이 나라고 그렇게. 아, 쑥쑥. 예, 예. 순풍 순풍 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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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런 또 숨은 뜻이 있군요. 올해로 의사 생활하신 지 한 25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또 황당한 일도 많았죠. 예, 제가 저 레지던트 때요. 그때는 그 가운이 하얀 가운이었습니다. 예. 그 급한 환자가 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그냥 그 복도에 막 그 가위를 들고 막 뛰는데 어떤 예. 환자가요. 예. 저보고 저 머리 깎아줄 수 있느냐고 묻대요. 머리 깎아줘요? 예, 그래서 나를 깍새로 깍새로 깍 이발사 예예 예, 깍새 아 이발사 자 그럼 우리 피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보세요. 어 그래 형 박사야. 어 그래 나야. 어 아니 뭐까지 그 정도 갖고 그래 그래. 아, 저기 황 박사, 그 전화할 때가 많아가지고, 응? 끊지. 그래. 미안해. 나중에 대판자 살게. 그래. 고마워. 응. 아 참. 에, 들어 좀 들어. 여보세요. 응. 저 박사야. 그래. 응, 나야 나. 아 젊어 보이긴 뭐 젊어 보여. 다 늙었는데. 그래. 하여튼 고마워. 응. 그래 끊어. 여기 전화할 때가 많아서. 그래. 그래. 그럼 오늘 또 회식하는 거야? 아 그럼. 뭐 회식? 어 그래. 저기 오늘 무조건 한 사람 좀 못 가게 해, 응? 전부 오늘 몰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벌써 환자들이 몰려오나 봐요. 환자들이 오나 봐요. 어, 그래? 아, 그랬구나. 응, 맞아. 환자님, 큰일 났어요. 밖에 난리예요. 아니, 왜 그래? 그 이명 협회에서 몰려와가지고요. 지금 시위라고 난리예요. 이거 보세요. 뭐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어저께 원장이 방송 나가셔서 그러셨잖아요. 깍새라고. 깍새. 아, 저 오늘 저 밖에 한 1개 중대는 되겠는데요. 잠깐만 있어봐. 아빠 어떡해요? 아유, 나가서 사과하세요. 얼른 나가서 사과하세요. 아니야. 아이고 나가서 사과하세요. 얼른. 아주 말고 왜 이래. 미안하게 됐어요. 무리해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어도 안 할게요.